인사드리겠습니다. 김주영이라고 합니다. 여기 계신 네 분이 저를 선택하셨지만 저는 1년에 두 명의 아이만 코디하기 때문에 네 분 중에 두 분은 탈락하실 겁니다.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줄까? 옛날 옛날에 인어공주가 살았어. 근데 그 인어공주는 길 가다 죽어. 근데 그 인어공주가 환생해서 기말고사 100점을 맞는 거야. 엄마가 제일 기뻐할 때 또 죽어. 띵동 띵동.